성공적인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KF-21의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큰 관심입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입니다. 매일 두세 차례 비행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시험 비행 이후 초음속 비행은 물론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순조롭습니다. 지난달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는 업체 간 논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떤 저희한테 검토 요구가 오면은 저희 검토를 할 건데 현재까지 업체 간에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 경전투기 FA-50이 수출되는 국가입니다. FA-50에 이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여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KF-21 수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인적으로 우리가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K-방산의 방산 수출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KF-21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약 8천억 원의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폴란드가 이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며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시점은 2단계 공대지 무장 개발 시점인 2026년이 거론됩니다.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